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2018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방송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김부성 이재명에 대한 지난 방송을 들었는데요. 전제가 틀렸더군요. 사실이 아닌 김부선의 발언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하는 분석이 올바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나간 방송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분석이 이루어져야죠. 와, 이 방송에 대고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그리고 방송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들으신 거죠? 그렇죠. 잘 들었죠. 꼼꼼하게. 꼼꼼하게 들었다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신 것 아, 같은데. 키워드만 딱딱 듣고? 무슨 아. 키워드야? 돈. 1억을 줘라. 1억을 줘라. 네. 아, 그것만 생각을 했으면 진짜 가슴 아픈데. 그럴 때, 네. 여자한테 돈을 줘라. 네. 라고 할 때, 어떤 전제가 있었을까요? 그 전제는 이제 두 분이 김부선 씨 주장대로 이재명 씨와 연인 관계였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그렇죠. 그럼 사귀었으니까 1억, 김부선 씨 사정도 어려우니 사귄, 도와줘라. 네, 1억을 라는 줘라.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전제는 뭐예요? 둘이, 김부선 씨의 말이 사실이다. 김부선, 만났다. 그렇죠. 네, 기쁜 이재명과 사귀었다. 김부선은 이번으로 첫째. 네, 그 어떤 이분은 존재인가가. 정확하게 방송에서 제가 했던 전제는 뭐냐면, 네. 김부선과 이재명 씨가 서로 사귀는 관계였다면 이라는 전제를 가정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했어요. If. 왜요? 왜 그걸 가정하셨던 거예요? 가정을 안 하면 어느 한쪽은 이재명은 자기는 이 사람하고 안 사귀었다고 주장하고 네. 또 김부선 씨는 사귀었다고 주장하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두 사람이 사귀었느냐 안 사귀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거,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있었던 일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니까 잘 모르는 그렇죠. 거라서. 이제 심리학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인가 사실이지 않는가가 아니라 네. 각자 주장을 할때 무엇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더 중요시 여기고 또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거를 사실로 생각을 하지 맞아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씨하고 김부선 씨의 이 논의에 있어서 내가 사실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냐, 각자가 믿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저는 일단 사람들이 현재 어떤 이슈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보는데 처음에 이제 지방선거할 때 김영환 씨가 김영환 후보죠. 그 당시에는 이재명 씨 공격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거는 정치인들이 이제 이거를 이슈화하는구나라는 측면에서 그 나름대로 내용을 분석했는데 또 일부 분들은 그 방송에서 내가 이재명을 편든다. 편든다라고 또이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편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시죠. 어쨌든 가능하면 각자가 믿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네. 그러면서 그거를 뭐 꾸민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분이 지금 이야기를 한이 방송은 분명히 뭐 이재명 씨가 김부선 씨한테 뭐 돈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한 거는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씨가 서로 연인 관계였다, 또 서로 사귀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한 방송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한 방송이 아니냐라고 할 때, 전제는 잘 됐냐, 잘못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어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판정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제 자체가 논리적으로 잘못됐을 수는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을 거다.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전제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전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의 가정으로서 두 사람이 서로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라면.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김부선 씨가 여성이잖아요, 그죠? 네. 여성이 자기가 사귀지 않은 남자를 네.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 사람은 유부남이고 한 사람은 뭐 네. 이혼해가지고 혼자 사는 여배우예요. 네. 그런데 이 여배우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네. 여배우에서 어떤 남자,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요. 네. 그런데 그 남자하고 잘 지냈는데 그 남자는 자기는 총각이라고 그랬는데 그 남자가 한밤을 지낸 다음에 뒤도 안 들어보고 집에 갈 때 총각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이재명 씨라는 게 아니에요. 네, 가정이니까요. 그렇죠. 네. 다른 X라는 남자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재명 씨 주장은 이 김부선 씨하고는 자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니까 다른 또 성남에서 변호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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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전제를 할 수 있죠. 네. 그랬을 때 그 남자가 잘 지내다가 처음에는 총각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이 나쁜 놈 이래 대놓고 이야기를 하려니 그 남자는 뭐 별로 그렇게 정치한다고 했지만은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안 유명한 사람이요? 아니요 뭐 유명했는지 어쩐지 그건 알 수가 없어. 네, 왜냐하면 임부선 씨는 계속 성남에 있어 정치 뭐 인권 변호사 운운하다가 정치인이 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 성남이 이재명 씨 많죠. 그렇죠. 여러 명 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저 남자한테 돈을 생활 궁금하니까 돈을 뜯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자니 그동안 쌓은 정이 안타깝고 아 그래 성남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 아 이재명을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수 있을 가능성이 정상이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죠. 뭐 왜 힘들어요? 아니 사람이 뜬금없이 갑자기 돈을 뜯겠다? 갑자기. 아니 돈이 필요한 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 A씨가 있는데 A씨한테 돈을 못 받는다고 갑자기 그 B씨를 걸고 넘어지는 그 심리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여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그 이목이 있는데 갑자기 돈 달라고 하기가 그렇죠. 자기 미신이 먹었네. 그러니까 지금 돈 달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김부순 씨는 한 번도 이재명 씨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게 여배우로서 유부남을 만났다는 게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재명 씨는 김부순 씨한테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나 모르는. 그렇죠. 모르죠. 네. 허언증 환자라고 그랬고 네. 자기를 긁어 넘어지면 뭐 콩밥 먹이겠다 교도소에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강경 대응을 하셨죠. 그렇죠. 그게 강경 대응이죠. 네. 그러면 심리학적인 저 입장에서는 아 김부순 씨는 과대망상증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이재명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큰 과대망상증. 그렇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또 그 김부선 씨의 행동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과대망상이란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행동에서.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김부선 씨가 보이는 행동은 조금 오버하는 그런 있긴 있어요. 뭐 경찰서 출두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배우시고. 그러니까 근데 평소에도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난방 열사 운운 하면서 막 그 정도 되면 막 사람들이 되게 움츠리고 그러는데 신났어요 이분은요. 아 저분은 거의 생활을 쇼처럼 사시는 네네. 분이구나. 항상 그런 상태신. 그리고 또 난방 열사에서 진짜 자기 사는 아파트 네. 분회장이 지 난방비 빼돌리는 거 본인이 그거를 추적해가지고 그걸 싸우기도 하고 뭐 그거를 네. 재판까지 가고 이거 맞아요. 보통 정신이 과대망상증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을 보고 허언증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이재명 씨가 과도한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꿀리는 게 뭔가 있는 놈이 방귀낀 놈이 썩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 강경하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재명 씨가 너무 싫어서 강경대응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 씨가 느끼기엔 김우선 씨가 그 정도로 싫다. 네. 그 정도로 엮이고 싶지 네. 않다. 그런 싫다는 감정이 근데 아무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싫은 감정이 생기나? 그렇게 황당하다. 그냥 요 정도 여배우 반응. 이미지가 있잖아요. 엠마 부인 이미지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재명 씨가 아주 고귀하고 노블하고 아주 엄숙하고 클래식한 그런 뭐 출신이에요.
여배우라면 내가 질색을 하고 여배우는 내 앞에 결코 나타나지만 나는 그런 하류계 인간들하고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면 뭐 그런 정도로 우아한 배경에 아니, 그럴 정도면 이렇게 인기도 없었고요. 그런 성격은 아니시죠. 아니잖아. 대중 정치인이시고. 그럼요. 네, 대중 정치인 치고 반응이 되게 강경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실제로 이제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재명 씨에 대해서 또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된 거는 이재명 씨가 사실은 뭐 대중 정치인이니까 자기 좋다는 여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쵸. 또 억울하게 자기가 그냥 저가 둘리시 보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빙글을 쓰는데 그걸로 가지고 황모 박사는 추파를 던졌다. 그렇죠. 나한테 추파를 던졌다 이러면서 둘리어야 하소연 뭐 이 같은 방송하느라고 갑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쎄 뭐 할 수 없지 뭐 어떡하지 그게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씨는 뭐라고 그래요? 너무 강경하게 나는 만난 적이 뭐 그 잠깐 한번 만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응? 저거는 저분이 평소에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인데 웃어넘길 수도 있을 그러게 그런 이미지의 차이 더 가까워요. 네. 웃어넘기는 이미지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본인이 김부선 씨하고 연인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증거를 내놔라 라고 했어요. 이거 증거를 내놔라. 여기에 대해서 내놔라. 댓글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재명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하지 말고 근거를 가져와야 라고 했습니다. 둘이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지만 돈을 안 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죠. 그 말은 이 댓글 다시 읽는데 진짜 재밌네. 그 말은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지 않고 증거를 제시해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심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건 이재명 씨뿐만 아니라 네. 옛날에 클린턴 클린턴도 그랬고 또 정치인들 중에서 발뺌하는 사람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보이는 반응이 증거를 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박사님께서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이재명 씨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사실이라고 말하지 말고라고 했다고.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가져와라. 근데 이거는 증거를 가져와라 근거를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네. 속으로 그게 사실일지라도 너희들은 증거가 없을 것이고 내한테 그런 증거를 내밀지 않는 한은 나는 너가 주장하는 거를 아무리 사실이라도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부정할 거다 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심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심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그 심리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저는 중학생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평일에 중학생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숙제를 했대요. 네. 했는데 그래서 그걸 자기가 진짜 했대요. 선생님 저 증거 가져올게요. 저 엄마한테 전화하고 있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 그렇죠. 전화하고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 심리가 굳이 정치까지 가지 않아도 맞아요. 그 말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거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걸 너무나 클래식하게 전형적으로 보이면서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조금 그렇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댓글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둘이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안 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때 돈 이야기를 그냥 한 거예요. 잤는지 않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재명 이제 도지사도 됐고 했으니까 자기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내 생각에는 이재명 씨가 아니라 이재명 씨하고 비슷한 변호사를 성남에서 한다고 퉁친 인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건,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씨를 사칭하고 맞아. 얼마든지 김부선 씨하고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너무 있다고. 아닌 게 밝혀졌잖아요. 뭐가 이재명 씨라고 김부선 씨가 실명 언급을 하고 이재명 씨 들으세요 이러면서 기사를. 그럴 때 이제 네. 왜 그랬냐 하면. 네. 자기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엑스맨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사람을 밝혀라.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아, 이재명 씨가 나는 아니다 이러니까 맞아. 그러면 내가. 나는 지금 김부선 씨의 심리의 입장에서 심리를 우리가 한번 봤을 때 단순히 김부선 씨는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 이재명이냐 아니냐 그거를 처음에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성남사는 가짜 총각이라고 표현했고 그냥 억울한 마음을 그냥 토로 그렇죠. 그냥 과거의 사랑의 기억을 네. 간직하고 있고 그냥 우렁각시가 아닌 우렁신랑이라고 믿고 살지 그러는데 한쪽에서 이제 자기를 허언증 환자라고 하고 심지어는 협박도 했다잖아요. 네. 마약 이재명 씨가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뭐 아직도 대마초 하시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한때 나랑 만일 사귄 사이였다면 김부선 씨가 느꼈을 그 두려움과 또 원망과 그런 게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때 방송을 했던 거지. 그 다음에 부산 아파트 주민들은 바보들만 모여있나? 이재명이 들락거렸다면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제보가 수십 건은 나왔어야지 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아, 그 댓글은 참 그러네요. 이재명 씨가 지금 만일 본인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들키지 않고 아주 나름대로 은밀하게 그 아파트를 드나들었다라고 확신하고 자신하니까 증거를 내라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김부순 씨하고 이재명 씨가 네. 그때 사귈 때는 그때 이재명 씨가 별로 안 유명했어요. 안 유명하고 이재명 씨가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에 그 성남시장 되기도 전이었어요. 그럴 때 네. 다닌 사람을 봤다. 저 그냥 아저씨니까 어. 기억을 못하겠죠. 뭐. 지나가도 그렇죠. 놀랐을 것 같죠. 김부선 씨는 봤을 수 있어요. 보고 아 그렇죠.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같이 가면 김부선 옆에 있는 저 남자는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네. 그 말은 김부선 씨가 이재명 씨하고 그 당시 아파트 단지를 들락날일 때 둘이 붙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안 갔다는 이야기. 그런 일은 없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별볼 없는 여배우라도 여배우구나. 남자를 데리고 지집에 맞아, 맞아. 또는 지집 가는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가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행동인데 그거를 지금 이 아파트 주민이 보지 않았겠냐. 네, 이분은 여배우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질문을 던지신 거죠. 네. 근데 뭐 이재명 씨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중립적인 것처럼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김부선의 말이 사실이고 이재명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방송. 그거는 상당히 그 우리 방송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고 네. 이재명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방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그러면 이재명 김부선하고 안 만났다라는 이야기에 만났는데 안 만났다 주장한 거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방송 시작할 때 네. 김부선의 입장에서 이 방송을 한다든지 김부선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라는 전제를 깔고 방송을 한다고 제가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 이재명 지지자분들께서 싫으신 거죠. 그 김부선 씨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를 언급하거나 듣는 네. 것 자체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는 단어나 행동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정글을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사실과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불리한 거를 부정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아니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을 하길래 그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반응이 이렇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까 중학생 예를 드셨잖아요. 네, 네. 옛날에 뭐 미국 대통령 클린턴도 예를 들고 뭐 우리나라 무슨 국무총리 된 사람이 자기가 뭐 어쨌다 해가지고 증거를 들여댈 때 그 증거조차도 네. 거짓 증거를 들여대는 나라인데 그럴 때 실제로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진짜 네.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니다 뭐다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 증거를 대라 하는 사람은 진짜 스스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아주 더 높다는 거고요.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항상 지금은 추정을 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재명 씨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지난번에 SBS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막 고발을 한다고 그럴 때 자기는 인권 변호사로서 살아왔대요. 그래서 저 궁금해가지고 이재명 씨 이력을 다시 한번 쭉 봤어요. 네. 이재명 씨가 관련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조금이라도 유명해진 사건. 네. 그럴 때 인권과 관련된 사건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 인권 변호사가 아니면 안 돼요? 아니어도 뭐 되는 거잖아요. 되죠. 네. 그런데 그 조폭과 연루된 그 사람을 변호해준 걸 인권 변호사로서 해줬다고 그러니까 아니 조폭을 변호해주면 인권 변호사고 당시에는 조폭분이 인권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조폭이 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할 때는 네. 그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가 되고 마피아 그러면 전담 변호사도 인권 변호사가 되고 과거에 인권 변호사를 일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조폭을 또 그러면 변호했던 거 노무현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를 활동한 게 다 네,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인권변호사하고 아,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분이 댓글 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권변호사 이력 어떤 게 있으신지 있는지 그 확인 좀 해보고 네, 그게 네. 진짜 인권변호사 왜냐하면 내가 가장 뚜렷하게 이재명 이 도지사 지금 도지사잖아요. 그분이 네. 중요하게 관여했던 사건은 뭐냐 하면 네. 무슨 성남의 아파트 분양하고 뭐 개발하는 데서 조합하고 관련된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뭐 건설 현장에서 항상 일어나는 뭐 이 비리와 관련된 이 사건들이고 네. 거긴 상당히 뭐 주먹이든 어깨든 조합이든 또는 그 반대에 있는 세력들이 서로 변호사를 내세워서 이 일을 하는 그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떤 인권이 작동을 했는가 그건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외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에 인권을 내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무료 변론을 했는가 인권을 내세웠다는 건 무료 변론을 네. 거의 대부분 자기가 하고 네. 거의 길거리에서 우리 그 박주민 의원처럼 길거리에 가서 참 불쌍하게 홈리스 수준으로 뭐 변호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활동을 하면 이제 조금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다 붙여도 되는데 그 어둠에 있는 조폭이 부활을 해주는 걸 가지고 인권 변호사는 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재명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방송의 내용을 너무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이재명 씨가 진짜 인권 변호사로서 그동안 십수년 동안 뭐 10년 이상 네. 성남 지역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감동 또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네. 그렇게 훌륭한 인권 변론 활동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꼭 네. 확인을 좀 해주시면 네. 우리 방송에서 또 적극적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만난 적이 있어야 10원 한 푼이라도 쓰지 사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도 네.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라고 전제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다를 때는 네. 그 내용은 전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네. 거고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사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이 이재명 씨와 김부선 씨의 스캔들 논란에서 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인의 심리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사건으로 또 심리를 잘 알게 된 것 같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